막 저한테 선물 주려고 이렇게 막다 자전거 해서 했대요. 너무 고맙고, 잘 타고 다니려고. 근데 제가 이제 자전거를 안산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이제 너무 귀찮잖아요. 집까지 끌고 가기가. 그래서 전 자전거를 안 사거든요. 다른 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대여소가 많으니까 빌려서 타고 어디 버리고 가면 되니까 어디 그 대여소에다가. 그래서 이제 근데 다른 이를 타면 슬픈 점이 있어요. 뭐냐면 이제 한강 라이딩 하다 보면 이제 그 전문 그 바이커들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아저씨들이 계세요. 이렇게 헬멧에다가 그 바이커 수트 풀 장착하고 약간 이렇게 허리 이렇게 숙이면서 그 앞만 보고 가시는 분들, 풍경 절대 안 보고 그냥 오로지 스피드 라이딩. 그분이 한번 밟으면 난 그분 스피드 따라가면 난 세네 번 밟아야 돼. 그러니까 서러워요. 가끔 막 지나갑니다. 아, 좀 나오세요. 이러면 진짜 겁나 서럽거든요. 따릉이 타는 분들 알 거예요. 서러워요. 이게 내 장비가 따릉이가 그렇게 어쨌든 공유 자전거니까 막 그렇게 좋은 자전거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좋은 장비 막 카본 바디 막 이런 걸로 막 1,000만 원짜리 자전거 이런 거막싹싹막 지나가면 막 바퀴도 이렇게 얇아. 나는 이렇게 앞에 바구니 보면서 아 오늘 풍경이 참 좋네 이러고 지나가면 그분들은 아 앞에 빡 보고 지나갈게요 푸르 하면서 팡 지나가거든요. 겁나 서러워요.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타봤는데 저게 이제 막 그런 막 전문 그런 바이크는 아니지만 다른 애보다 한두 배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두배덜 힘들게 집까지 가고 왔다 갔다 할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정이 준 거니까 평생 이제 타려고 합니다. 아무튼 너무 감동적이었던 그런 에피소드. 그리고 뭐 지민이도 아까 이제 갑자기 사진 찍자길래 갑자기 웬 사진? 그랬는데 아 형이랑 한번 찍은 사진 못 올렸다고 그래서 같이 찍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찍었어요. 뻘쭘하게 그랬다고요 그냥. 그랬고요. 미국 가서 이제 재밌는 거 해야죠. 유엔도 가고, 가서 또 열심히 또할거 하고. 저는 오늘 아마 집에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집에 좀 늦게 갈것 같아요. 이것저것 작업도 하고, 녹음도 좀 하고, 그냥 뭐 그렇습니다. 고등학생처럼 보인다고요? Thank you. You got your eyes. 눈이 있으시네. 역시 착한 사람.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? 당신은 동안. 아, 뭐, 좋은 말들만 너무 올라와서 참. 근데, 뭐, 제가 그냥 뭐, 이렇게, 그냥, 뭐랬어요. 그냥 되게 막 생일 때, 이렇게 막 축하도 받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그냥 어제 막 그런 막 메시지를 받고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, 참, 저는 스스로 생일에 별로 의미 부여하지 않는데,